네, 오늘 보합이 3명이고요. 하락이 2명입니다. 상승을 예상하는 전문가는 한 명도 없네요. 자, 먼저 교보증권의 사용권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네오위즈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한올 바이오파마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SM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데일리 테마의 현상철 이사,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오부젠 관심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현대모비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사영관 차장님. 자, 미국 증시는 CPI 발표를 앞두고 조정을 보였습니다. 오늘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일단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 대중의 미국 투자를 제재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의 7월 CPI 발표를 앞두고 지금 물가 반등에 대해서 경계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 심리를 짓누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전월에는 이게 3.0% 상승을 했는데 이 전월 대비했을 때 7월에는 3.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전월 대비해서 물가가 조금 튀어오르는 것 아니냐라는 예측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한국 쪽은 지금 제약 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확연하게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초전도체 테마 굉장히 좀 득세를 했었는데 이쪽이 약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수급 공기가 퍼져나갈 수 있는 환경은 마련이 되었는데 일단 미국의 CPI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 그런 투자 심리로 인해서 오늘은 보합을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영관 차장께서는 오늘 보합 권장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자, 어제 26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 증시가 조정을 보였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오늘은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낙폭이 크게 나오느냐 아니면 뭐 제한적인 낙폭이 나오느냐 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미 선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초가에서는 미 증시 하락에 따른 여파가 반영이 되면서 개파락이라든지 좀 약세 출발을 하겠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하반 경직을 어느 정도 보이면서 반등을 해준다면 낙폭 자체가 크게 나올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상승할 만한 동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면 지수 자체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뭐 중국 관련주라든지 다른 업종들 그동안 뭐 반도체랑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였을 때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었던 업종들로 어느 정도 자금이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반도체와 2차전지도 좋지만 다른 업종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이어가 보면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상승 동력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지수는 좀 약세를 보이겠지만 개별 종목군 쪽으로도 좀 긍정적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영원 사장님. 네, 요즘 실적 발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게임주 역시나 뭐 좋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실적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조금 괜찮은 실적들을 내보내는 업체도 있고요. 신작 출시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네오위즈입니다. 일단은 게임스컴, 작년이었죠. 작년 게임스컴에서 3관왕을 차지한 피의 거짓이라는 게임이 지금 이제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9월 19일에 출시가 되는데요. 이게 액션 어드벤처로 피노키오라는 동화를 재탄생시킨 그런 소울라이크 장르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크 판타지풍의 잔혹 동화 게임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게임 유저 간에 좀 난이도 줄타기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너무 쉬워서 이 게임 안 해라고 하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워서 안 해. 그 중간 지점을 잘 잡아낸 그런 게임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게임이 MMORPG라고 해서 다중 역할 수행 그리고 손안의 모바일 게임 위주로 굉장히 시장이 많이 재편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좀 아쉽습니다. 일단 장르의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바일뿐만 아니라 PC, 콘솔 이런 쪽에서 두각을 보이는 해외 게임사들을 벤치마킹하면서 그런 쪽의 게임을 성공시키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게임사들의 밸류를 상방으로 리레이팅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9월 19일 날 이 기대작이 출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이 전과 후로 딱 붙어서 대작들이 또 출시가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스타필드가 9월 6일에 출시가 돼버리고요. 사이버펑크 2077 DLC 확장판 이것도 굉장히 흥행을 했던 작품인데 이 후속작이 또 9월 26일에 엑스박스 쪽에서 출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출시 일정이 돼버렸지만 어쨌건 눈높이를 조금 낮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게임 업계에서 볼 수 있는 정말 손가락 안에 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피해 거짓이 대기하고 있는 네오위즈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저는 오늘 한올바이오파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기업이고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뭐 최근에 관련해서 뭐 ETF 상품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자금이 조금씩 유입되는 모습인데 실제로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를 공략할 때는 뭐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또 안정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기업들이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마일스톤이 유입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뭐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 회사로 입지를 다지겠다 뭐 이런 뭐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되게 크게 아주 크게 이제 부각이 됐었던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몇몇 대형주들 외에는 저는 한올바이오파마가 가장 성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제약바이오 쪽을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올바이오파마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안정적인 실적이 기대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